네, 알파뮤직 어워드 6월 대모의고사 시상식 진행을 맡게 된 양가은 매니저 전성빈 PD입니다. 네, 오늘은 작곡 싱송 파트 수석 차석 친구들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상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 전공으로 수석하게 된 20살 최주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송 작곡으로 차석을 하게 된 김좌준이라고 합니다. 네. 두 친구 지금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수업 듣고 있는지 한 번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작곡 전공은 송수현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는 신작선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작곡하고 피아노 선생님은 똑같으시고, 네, 보컬 선생님은 네, 최준익 선생님께서. 오, 두 분 선생님이 같은데 선생님 자랑 한 번씩만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두 분 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으시고요.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집중하게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쌤들이 되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수석차석을 또 이렇게 학원에서. 각각 평상시에 본인만의 연습 습관이나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연습하기 싫으니까 먼저 연습실 가서 제가 치고 싶은 가요나 찬양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연습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끼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루틴이 따로 없는데 한홍부터 손풀기하고 다른 주제들로. 몇 시간 정도 하루에 하려고 해요? 하루에 기본은 10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대모의고사만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초견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장르별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초견인데 가창 초견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주은 학생은 초견 그래서 잘 했나요? 이번 모의고사 때?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저번 모의고사 때보다는 발전하지 않았나? 이번 모의고사 때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지시사항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곡 소개랑 의상 컨셉을 물어보셨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의상 컨셉이 어땠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그냥 깔끔한 컨셉으로 입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모의고사 끝내고 나와서 나 이번에 좀 수석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차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나요? 예상 그런 생각 아예 안 해봤고요. 저번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잘 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까지만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번 모의고사도 수석이었으니까 저번보다 잘 봤으면 이제 자준이는요? 저는 차석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못했는 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게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차석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자리를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쯤에서 상장을 시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수석한 준학생 상장과 상품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중학생. 자중이도 소정의 상품이 있는데 전에 미리 전달을 해서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수상 소감 한마디씩 해주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상품까지 주시고 수석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다음 모의고사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수석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 때는 수석을 노려보겠습니다. 오,
둘 다 수석을 노리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작곡 싱송 전공 대모의고사 시상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전공 친구들과 또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